근데 누가 계시네. 적응이신 것 같은데? 네네, 조심스럽게 한번 다가가 보죠. 어떤 분, 여자분인 것 같은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유, 누님이시네요, 누님. 네, 아이고. 굉장히 밝으신 것 같은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기다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예. 제가 원래 잘 안아드려요. 아, 그래요? 네, 아, 괜찮죠? 예. 아, 그럼요. 예, 예, 예. 아유, 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찾아와주셔서. 아, 예, 아닙니다. 스타일이 네. 약간 보헤미안 느낌의 그 보헤미안 스타일. 네, 좀 많이 그래요.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시는데요? 자유로워요. 예. 아, 제가 좀 예상해보건데, 아, 누님은 실제로 좀 약간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여행 생활을. 외국을 나가 본 적이 없어요. 한번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오늘은 예 뭐든 상상 이상일 겁니다. 이거 파는 건가요 이 옷이? 주로 이제 제가 옷을 만들어 입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다 이제 손바느질을 해가지고. 바느질로 해가지고. 네. 야 배운 적도 없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어우 정말 놀라운데요. 목도리랑 모자도 네. 직접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다 그죠? 직접 써요. 근데 되게 뜨개질은 잘 못해가지고 이게 최대한 한 거예요. 요 방석을 보니까 요것도 직접 만드신 거네요. 이 자연에서 살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내가 이렇게 하게 돼요. 저절로 처음에는 어설프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잘 하게 되고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뭘 하시던 중이셨나 봐요. 그림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그 태양을 좋아해가지고 네. 좀 태양을 좀 많이 그리는 편이에요. 해를 보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예. 좀 그렇게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승현 씨 되게 밝으신데요. 저요? 네. 아, 저는 둥글둥글 햇님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이제 둥글기는 뭐 햇님이죠. 네. 예. 근데 이렇게 산에 와 오셔서 그림을 많이 그리시나 봐요. 춥기는 하지만 이 땅 속에서는 이미 봄이 왔잖아요. 그렇죠. 막 꿈틀꿈틀 오면서 느껴지더라고요. 네. 오고 있어. 이 네. 봄이 슬슬 오고 있는 게 느껴졌는데 날이 좋으면은 이렇게 아무 곳에나 자리를 펴고 하고 싶은 걸 하신다고 하니까 예 보헤미안 스타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림 좀 한번 그려보실래요? 아 저도요. 예. 아 그 천에다가요. 좀 특이하긴 한데. 평소에는 제가 항상 이렇게 이맘때쯤 되면은 나무를 하고 있거나 제가 아니면 뭐 땅을 파고 있거나 곡괭이로 뭐 그랬거든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근데 지금 그림을 그리라고요? 아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머슴에서 이제 왕자나 왕으로 탄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올해는 이제 왕이 되시기를. 아, 예. 예. 아 어렵다. 차라리 저기 뭐야. 차라리 곡괭이를 주세요. 도끼를 주세요. 그림도 잘 그릴 필요가 없어요. 뭐 사실적으로 그리려면 뭐 사진 찍으면 되지 뭐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 저는 떠올랐습니다. 아싸, 예, 영감이 떠올랐어요. 네 우리 승윤 씨의 왕의 모습으로 한번 예 멋있다. 예. 오. 해는 땅을 환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 빛이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그 온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를 그리기 시작하셨대요. 아, 다 그랬습니다. 무지개를 향해 걷고 있는 한 사람. 야, 2023년도는 완전 이승윤의 해가 되겠네요. 예. 이게 전주를 어떻게 하셨어요? 딱 보면 알죠. 멋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넘어 이제 태양이 예. 뜰 거예요. 예. 아. 태양이 그러니까 있어야지. 이거랑 이거랑 이제 이어지는 그림이네. 그러게요. 이 무지개를 넘어갔더니 네, 밝은 태양이 있어. 이 태양이 있더라. 태양에서 이런 빛이나 여러 가지 색이 내려와 갖고 모든 삶에 그러니까 이로운 삶을 살게 이제 태양이 네. 비춰 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구상하게 되고 그 내 느낌을 이제
중요시하게 되고 그 느낌대로 이제 뭔가 표현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정서적으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그림으로 이제 네. 하면은 정말 솔직한 자기 내면이 나오는 거겠죠? 네. 누님이랑 얘기하고 있으면은 저 외국에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인데 토종인가 토종. 진짜 좋습니다. 산 속에서 이런 걸 즐길 수 있다는 게. 아 근데 지금 여기서 뭐 집은 멀나요? 아니요 가까워요. 어, 사실 집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가보시죠. 가보자. 예. 아싸. 아, 자 이제 집으로 가보죠. 어, 정말 이제 마음을 끌어당기고 또 발길을 묶는 그런 풍경입니다. 와, 되게 좋은데요? 좋아요. 여기 다 황토 집이네요. 예, 완전 근데 엉성하잖아요. 막 엉성해. 아니요. 느낌 있어요. 이쪽은 이제 제가 살림하는 곳이고 네. 이쪽은 이제 작업장이에요. 아, 옷 만드시고 뭐 이렇게 네. 그림 그리고. 네, 옷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어. 그냥 뭐 손님들 오시면 같이 차도 마시고 아. 아까 그린 그림을 네네네. 한번 걸어놓고 계실래요? 제가 차 한 잔 내올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쪽에 가시면 돼요. 어, 어.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 돼요? 네. 어. 야, 여기는 이게 대밭이네, 대나무. 이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대나무 이 소리 있잖아요. 막 대나무 흔들리는 그 소리. 제가 듣고 자는 게 있어요. 빗소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빗소리. 레인 빗소리. 죄다 빗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사람이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하는 소리거든요. 잠 잘 오겠다. 참 희한한 일이죠. 자연의 산적이 없어도 늘 자연의 소리는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안정을 주니까요. 차 한잔 할까요? 아, 예. 예. 아, 금세 한 상을 내오셨네요. 잠깐만요. 술은 이렇게 받는 건데 차는 그냥 놔두면 돼요. 아. 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차 마실 때 너무 경건하고 불편하니까 저는 또 농담을 하고 장난을 쳐요, 건배. 아, 예. 아, 잘 마시겠습니다. 왠지 잔이 원샷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오우,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네요. 아, 정말. 그럴 거예요, 진짜. 네. 발효차에다가 이제 솔잎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숙성시킨 거예요. 제가 이제 녹차를 따가지고 바위에 시들 켜서 바위에 비벼서 네. 항아리에 넣고 바위에 숙성시키고. 아, 힐링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자연에 감사하죠. 아, 이것도 한번 네, 맛보셔요. 맛 좀 볼까요? 네. 겨울에 먹으려고 이제 보관했는데 네. 이렇게 좀 드시라고 이제 꺼내왔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게 또 산골의 인심이죠. 아, 집 뒤가 너무 예뻐요. 산골에서 태어나서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그 바위 느낌하고 좀 많이 비슷해요. 어렸을 때? 네. 완전 반해버렸죠. 이 바위에. 이 네. 바위를 보는 순간 아 여기가 내 자리구나. 평생 여기서 이제 그 살다가 죽어야지 이제 그 생각. 저기서 좋은 기운이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까마귀가 다른 데서는 까마귀가 굉장히 또 길조라고 네, 하고 네. 긍정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예. 벌써 이렇게 딱 웃음이 그 까마귀가 긍정 예 맞습니다 긍정 예. 까마귀가 또 예, 긍정이죠. 집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궁금해요. 한번 볼까요? 네. 이야, 우와, 들어오니까 네.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이거 실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뭐 이렇게 종이 덧대서. 네, 한지로 하고 실로 하고. 원래 그 전에 이런 걸 전공을 하지? 아예 전공을 안 했어요. 자연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자연의 색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호랑이가 있는데 네.
호랑이를 찾아보세요. 역시 모래도 평범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호랑이 있는 거 맞아요, 여기? 없는데? 호랑이다. 맞아요. 맞죠? 네. 호랑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숨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호랑이 얼굴이에요. 아, 이게? 아! 네. 얼굴이고 몸통. 아, 나 이거 더 전체 찾은 줄 알았더니 에이, 그게 아니고 호랑이 얼굴, 몸통 이렇게 안에. 아. 그러니까 숲이에요, 정글 숲. 아, 예, 그러니까 크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네, 이 호랑이가. 네. 호랑이 숨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럼.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항상 태양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우리 사람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에서 세모, 네모 이렇게 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 난로는 네. 아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불을 떼면 네. 그 열기가 이 온돌방으로 가는 거예요. 아, 여기가 또 방이에요? 네. 동굴처럼 해놓으셨네요. 짜잔. 우와. 부처나 예수님이나 보면 그 뒤에 이제 후광 있잖아요. 네. 여기 앉아서 명상도 하고 아침 햇살도 바라보고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네모를 이렇게 각지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원형으로 하니까 뭔가 좀 더 둥글둥글하게. 예, 뭔가 좀 더 친근하고 예, 여기 앉아 있으니까 진짜 좋은데요. 야, 정말 주인장을 닮아서 개성 넘치는 집이에요. 이 아치형, 야 좋다. 아, 풍경하며. 자, 그럼 저기 작업실로 쓰는 공간은 또 어떨지 한번 가보죠. 여기가 이제 작업실. 네네. 옆에랑은 좀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 다르잖아. 네. 그럼 이 옷,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예예. 이거 사실 옷 만드는 거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안감도 너무 예뻐. 예, 완전히. 네. 그냥 또 집에 있는 원단, 짜투리 네. 원단 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젊은 시절 사진이. 예, 여기 내려와서 20년 전에 제 모습. 20년 전에? 예. 아, 뭐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때는 예뻤네요. 그... 한 입을 했죠. 겉모습이 아무리 이뻐도 속에 내가 나를 못 믿고 만족을 안 하면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지금의 제 모습이 더 좋아요. 기미가 끼고 뭐 주름이 있고 해도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저더라고요. 이제야 이렇게 예뻐지려고도 더 잘하려고도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며 살고 있답니다. 야, 이거 새네. 기도나 원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놓는 거죠. 아, 파랑새가 열매를 갖고 물고 오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이 열매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아, 사실 남아대 기도법. 돈을 물고 오면 더 좋은데. 돈은 종이잖아요. 이건 실질적으로 오면. 내가 먹을 수 있잖아. 이제 여기서 딱 누워가지고 바깥 네. 풍경은 좋아요. 여기 햇살, 햇살이 또 이렇게 탁 비치네. 햇살 하니까 저 생각 안 나요? 예? 아까서도 이제 계속 햇살 햇님 했잖아요. 예, 아 느껴집니다. 예. 그 햇살 같이 그 따뜻한 마음이 예.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뭐가 뭐 떨어지나 보다. 이 예. 가만 있어봐. 자꾸 막 이게 목차기 이게 어떻게 일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 묻은 거구나. 예. 손을 봐야 돼. 이따가 힘 좀 한번 쓰겠습니다. 왔어. 예. 예, 집 구경을 하고 나니까 자연인과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아구 뭐 하시게요? 그 커튼 하고 남은 거 있는데 승현 씨 예. 보니까 옷 만들어 주고 싶어가지고. 색깔, 지금? 네, 색깔 어때요? 좋아요. 오, 근데 제가 이제 뭐 사이즈 치수 재거나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혹시 뭐 바지 여분으로 가지고 온 뭐 잠옷 바지라든지 뭐 없어요? 있어요. 가지고 와보세요. 그거 대고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진짜요? 아, 잠시만요. 저 이거 있거든요, 바지. 네. 예. 오. 오, 대박. 아, 이거 안 그래도 좀 궁금했거든요. 네. 못 만드는 못 만든 대로 이제 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돼요. 뭐 치수를 재고 막 그런 것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네. 하시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겨요. 이거야말로 한 땀 한 땀 그 정성 들여서 만든 그런
옷이 되겠네요. 네, 충분히 그 수윤 씨도 이렇게 대접받을 만한 존재잖아요. 아, 제가 좀, 좀 많이 안쓰러워 보이셨나 봐요. 네, 어이구. 그러면 이렇게 옷을 만들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 이제 예쁜 옷 입고 싶은데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또 개성도 좀 강하고 내 스타일대로 입고 싶고 해서 이제 그 만들기 시작했죠. 어. 여기 이제 여기가 엉덩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어머나.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엉덩이 부분. 어머나 세상에. 오히려 젊었을 때는 못하는 거 투성이었는데 자연생활을 하면서부터 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지 진짜 대단하죠. 와, 진짜 순식간이네요. 고무줄을 껴야 돼. 아, 좀 짧게 잘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덧대면 돼요. 와, 내가 왜 이렇게 했어 하고 나한테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덧대면 돼. 입어보세요. 아, 입어볼까요? 이야, 길 것 같아. 너무 길 것 같아. 일단 입어보겠습니다. 일단 입어보세요, 편하게 일단은. 이 위에다가. 오, 오, 이거 완전 생각보다 안긴데. 오, 오, 괜찮은데요? 오, 길이도 괜찮은데? 뭐?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워킹? 포즈 뭐야? 아니, 너무 크게 웃었나? 아, 좋아요. 그 노력. 아, 바보. 바보지 뭐. 못마땅했나 봐요. 네. 오, 근데 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어, 저도 기분 좋은데요? 네, 어, 좋습니다. 아, 우리 승윤 씨 자연인과 함께 모델로 진출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기 관계자분들 연락 좀 주세요. 예.